도대체 감독 누구야? 박자. 아, 이제 대륙으로 또 진출을. 네. 뭐 그런 걸 또. 그죠? 프리 2년차 김현욱 씨. 본인이 김성주보다 개런티 10배는 받아야 된다고 억지 써서 광고업계 기피 대상 1위랍니다. 아. 아니. 이거 본인이 만든 거 아니에요? 그게 아니라. 광고.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지. 아니 얼마나 부르시는 아니 그게 거예요? 아니라 제가 작년 하반기에 나오자마자 런던 올림픽이 있었어요. 네. 예. 네, 그래서 그때 CF가 그러니까 CF가 하나가 들어온 게 뭐냐면 아나운서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CF예요. 어, 네. 근데 거기에 저 말고 소녀시대하고 원빈 씨가 나오는 오 전자의 CF였어요. 엔사리라고. 그래서 그게 들어왔는데 그게 3개월이라는 거예요. 근데 네. 저는 한 번도 CF라는 걸 찍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. 그쪽에서 묻길래 얼마를 받느냐 그래서 그럼 조건들이 보니까 무슨 뭐 같은 전자 업계는 찍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행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. 다른 업계. 에스컨 안 되죠. 동종 업계 행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그 기가 또 아무것도 못 한대요. 그래서 그러면은 행사하면 얼마고 얼마 계산하니까 이제 대충 뭐가 나오더라고요. 성결이면 그럼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?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. 네. 그랬더니 그 다음에 소식이 없어요. 아, 미안한데요. 네. 이미 지난 얘기니까 네. 3개월 얼마를 불렀습니까? 3개월 저는 그때 별로 안 불렀어요. 아, 얼마요? 1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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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처구니 없네. 말 어처구니 없구나. 얘기해보세요. 얘기해보세요. 전 모르니까. 너무 몰랐어. 모른데다가 그 다음에 그. 가지 먹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,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그 조절해주는 분이. 너무 몰랐어. 그러니까 본인도 피를 떼간대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예, 예. 그러니까 예. 어느 정도냐라고 묻길래 그럼 그 아... 가져가셔라고. 근데 다르게 이제... 생각하면 3개월에 1억은 버시는 거네요. 3개월에 1억을 벌려면 저 친구가 몸이 부서져야 돼. 그건 정말로 불어요. 아,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저는 뭘 모르고 불렀는데 그 다음에 얼마 있다 보니까 소식이 없어요. 딱 보니까 김성주가 나오고 있더라고요. 아, 김성주가 김성주가 있어요 그걸. 그래서 아, 아 그러면은 예. 네. 그 다음 후회했어요. 어... 아 저거는 그냥 안 받고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. 왜냐면 그게 그걸 했더라면은 그 다음 CF가 또 딴 게 들어왔잖아요. 그래서 자꾸 행사를 많이 할 수 있지. 그리고 그레이드가 올라가잖아요. 나 그걸 몰랐죠. 제가 네. 여쭤보고 싶은 게 김성주 씨보다 윗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? 일단. 아 그러지는 않아요. 아. 네. 근데 그 원래 방송국에 네. 있을 때는 아나운서들이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. 예.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죠. 예. 근데 되게 민감한 부분이죠. 그때 그렇게 행사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걸려서 뭔가 감봉 조치를 당했나요? 그때 뭐 심할살 썼나요? 사실 이 얘기하면 또 이제 그 K본부에 계신 분들이 네. 또 보시면은 화내실 수 있어서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아나운서 하면서 행사를 몰래 많이 했어요. 왜냐면 그러니까 선배님들한테 약간 고백성사하는. 네, 그러니까 네. 죄송합니다 일단. 근데 사실 제가 그 연봉보다 행사로 번 게 더 많았어요. 그렇지, 그렇지. 아니, 근데 다른 분들은 안 그러잖아요. 그렇죠. 그분들은 굉장히 양심적이시죠. 근데 저는 이제. 본인은 비양심적이라고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.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. 예전에 아침 프로에서 봤는데, 그렇게 이제 아나운서 하실 때 행사를 네. 하시면 무슨 어떤 이렇게 조치가 나잖아요. 네. 근데 감봉 조치를 받는데, 그 네. 감봉 조치를 받고 나오면서 행사 전화가 왔는데 그 행사 전화 받고 또 스케줄 잡으셨다고. 예, 그거는 풍문이 아닙니다. 사실입니다. 아, 이제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. 이제 아니 감봉 조치를 네. 받았으니까 더 하셔야죠. 그 생각이었어요 제가. 네. 이렇게 된 거, 이왕 이렇게 된 거. 네, 이 생각이었어요. 왜냐면 감봉을 해라. 그러면 나는 그만큼 벌면 되니까. 이 생각을. 와,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잘못된 생각이었죠 제가. 근데 이제 권고사직 당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회사를 나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언급결에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는 광고 단가도 모르고 그렇게 불렀죠. 보통 이렇게 나올 때는 광고 단가도 어느 정도 알고 저는 그러니까 뭐 목적이 나오면서 막 방송을 막 하고 행사하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. 아 광고만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? 아니요. 아니, 그러니까 저는 교육 사업이라고 또 포장한다 또 포장해. 아, 교육을 제가 하는 거예요. 아니 근데 방금 우리가 김성현 씨가 참 많이 찍었잖아요. 굵직굵직하고 많이 하셨어요. 우리 저렴하게 갈지 말자. 최근에 손범수 씨랑 많이 나오던데. 아 그게 예 제가 말을 안 받아줘요. 나는 내가 길 갈 테니까. 아 심지어 프리 아나운서 네. 중에서 총 수입 서열 1위랍니다. 광고 김성경 씨. 아 아니 그건 아니고요. 그 초반부에 이제 후리한 직후에 좀 맞아요. 좀 굉장히 많이 찍었죠. 그래서 이제 네. 그때 예능 프로에 나갔을 때 아나운서계의 셰프킹이라고 이렇게 불러줬었어요. 얘네는 무슨 셰프? 초반에 대한민국 1%. 그래서 그 자동차. 네, 대한민국 1%하고 그다음에 뭐
요리는 빠르게, 맛은 천천히 이런 것도 있었고요. 좀 어색한데?